가야지. 10, 10, 10, 12. 여기는 사실 뱅킹은 안 해도 될 정도로 아마 되게 속도가 늘 거야, 아마. 다시 절로 가자. 그리고 여기서 이거 한번 돌려주고. 어, 이거 없네? 뱅킹이? 세상에. 왜 특수트럭이 이거밖에 없지? 아, 특수트럭 되게 없구나. 아, 없네, 뱅킹이. 저, 나선 하관 없네요. 그 원심, 니네 원심불길이라고 자주 쓰는 거 있잖아. 그 원심불길이가 없네. 어, 이거 뭐야. 얘네 왜 길 잃는 거지, 자꾸? 어디 갇혀있나, 얘네? 아, 큰일 났다. 이거 별로 안 좋나 봐. 여기서 길 잃는다, 얘네. 어떡하지? 일단 얘네 길 잃을 테니까 배달해주죠. 저한테 나오면 안 돼요. 왜냐면 공원 등급 깎아먹잖아. 투표권은 없애야 되는데, 저 설문조사권을. 저 애들한테. 아, 이거 상승, 그거 나성, 뭐야. 그 원심불길 그 코스가 없어서 아쉽네. 그거 있어야 되는데. 아, 맞아. 가로등 그거. 그거 진짜예요? 나도 거기서 주워 들었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가로등 설치하면은 길 더 잃는다. 그래, 안내소 듣자. 안내소. 물에 빠뜨려 죽으면 사람이 죽는데 당연히 보험 등급이 수창나지. 올립시다, 그냥 여기다.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올렸어야 되는 건데, 19. 더. 내려가서.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아, 여기 비 빨간색 물 안 떨어지네. 빨간색 물 떨어질 줄 궁금했는데. 여기서. 아, 이거 또 루프가 안 되네, 여기선 또. 아, 나 참. 21m. 요코타 1, 2 하는 사람들 이거 대각선 잘 안 쓰더라고요. 나도 괜찮던데, 대각선도. 아, 그런데. 이거 거꾸로 가는 거야. 안 돌려도 돼. 그니까 이게, 내가 보여줄게요. 롤러코스터가 특이하게 생겼어. 그니까 이게 거꾸로 매달려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거꾸로 매달려서 가는 게 아니야. 이게 플라잉 코스터거든요?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내가 보여줄게. 기다려봐. 플라잉. 이게 원래는 롤러코스터 타입은 안에서 자유사진을 보여주면 좋지만 안 보이잖아, 도트 그래픽이 와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차가. 열차가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니? 작게 나오니? 열차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코스가 뒤집혀서 지금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고, 코스가 정상적으로 있을 때는 누워 있는 거야. 그래서 상관없어. 오케이? 돌리네. 크게 돌릴까? 여긴 작게 돌리고, 여긴 다시 크게 돌리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안 되네. 다시 올릴까? 올리면 되겠지? 된다. 20m. 이거 저 식스플래그에 슈퍼맨이라고 있거든요? 그 어제 내가 보여줬던 슈퍼맨 말고 이름이 똑같아. 그것도 슈퍼맨이야. 이거 플라잉 코스터예요. 학도 불가게. 아니, 찍지 마자. 찍어서 뭐해. 25m니까. 20m. 그니까, 처음에는 누워있잖아요. 누운 상태로 타는 거야. 아, 누운 상태가 아니야. 저게, 처음에 이렇게 타는 거예요. 기다려봐.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타는 거야. 봐봐.
아 그래 이거 그냥 부금 끌게요. 이거 부금 너무 심하다. 내가 들어도 졸린다 이거. 부금 껐다. 봐봐 이게 이렇게 차는 거야. 출발할 때 모습 없나? 아 여기 있다.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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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봐 이렇게 차는 거야. 이렇게 매달려서 사람 어떻게 내리냐면은 내릴 때는 그냥 제가 이렇게 서요. 바로. 저렇게 내리는 거야. 저렇게 내리고 탈 때는 다시 엎드 이렇게 매달려서 올라가는 거지. 파이톤이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게 아니고 매달리는 거지. 하여튼 이런 거야.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얘는 이제 매달려서 출발하는데 방금 내가 보여준 건 이건 반대로 뒤집혀서 누워서 출발하네. 그거 말고는 똑같아요. 이게 20m 였으니까 25m. 너무 매달린 것만 있긴 하다. 한번 뒤집어줘야겠다. 어, 너무 많은데, 여기? 아, 모노레일, 맞다. 아, 맞아. 모노레일 있었지? 미안, 그거 나중에 언젠간 연결할게. 아니, 이건 엎드리는 거잖아. 그 말고 위를 보고 탄다고 누워서 그냥 거꾸로 생각해봐. 거꾸로 그럼 돼. 여기서 인라인 트위스트 합시다. 인라인 트위스트 뭐냐면 이렇게 뒤집히는 거야.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봐봐요. 위쪽 이게 트랙이 색깔이 안 보이는구나. 흰색으로 할게요. 흰색에 이거 잘 보여. 주황색으로 해야지. 이게 인라인 트위스트를 이렇게 하면은 요 주황색 라인 보여요? 얘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잖아.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거 방향을 항상 잘 맞춰줘야 돼. 뱅킹 끝나는 부분이요 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보이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누워서 가는 코스야 다시. 어 여기 몇 미터였지? 16m. 일란티스트 한 번 더 할까? 한 번 더 하자. 9번 더 하자. 여기 아닌데? 라이트. 한 번 더. 좋았어. 티익스프레스 그거 스펙 되게 높아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적에. 그거 외국에서 유명해. 티익스프레스. 티익스가 그 우둔이잖아요. 나무 롤러코스터. 그거에서 랭킹이야. 되게 랭커야. 그 아마 우든 롤러코스터 중에 그 각도 제일 높은 걸로 아마 1위일 거예요. 아마 내가 알기로. 네 이거 루프랜드스 테이프 확장판. 잠깐만 이거 한번 돌려봅시다. 일단 완성했거든 이미 잡담하는 시간에. 근데 내 생각에는 이게 단축키 좀 만들자. 헷갈리겠다. 잠깐만요. 이거 단축키 못 만드나? 못 만드네. 돌려볼게요 일단. 여기 근데 브레이크 속도가 내가 적당한지 그걸 모르겠어. 뭔가 좀. 아 맞아 이거 옵션에서 부분 다 시켜야지. 어, 속도 괜찮은 것 같아. 적당해. 아, 여기 좀 빠르네. 여기 좀 위험하다.
아, 저 브레이크 너무 세구나. 잠깐만. 브레이크 여기 너무 세요. 40이 아니고 50이 아니고 64로 하고. 근데 이거 아니요, 이거 롤코타 부금해서 나 이부 껐어. 이부 저 도착지 와서 껐어요. 여기에 아, 여기가 좀 위험한데 어쩔 수 없어. 이건 좀 수정할 수가 없다. 그냥 돌리자. 좋아, 이거는 크게 수정할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 정거장 지어줍니다. 그냥 지어주자. 어, 뭐야? 뭐야? 아, 이거 렉 걸렸다. 아, 내릴 줄 알았어. 끝나. 그래서 내일 롤코스터 안 지으려고 했는데. 얘가 잘 가다가 아무 이유 없이 가끔 낑겨요. 정말 안 되는데, 빨리. 큰일 났다. 몇이었지? 700 이상인가? 더 깎일까, 여기서? 이게, 그니까 이 코스터가 왜 별로 안 좋냐면은, 아무 이상 없이 잘 가다가 가끔 이상하게 왠지 모르게 못 넘어가. 이게 그러니까 손님마다 몸무게가 있는데 그 몸무게가 가끔 막 무슨 돼지 새끼나 아니면 막 존나 멸치 새끼가 타나 봐. 그러면 막 정상적으로 좀 안 하는 것 같아, 작동을. 내가 지금 어디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이제 여길 못 넘어가서 그거 된 것 같으니까. 근데 트레인을 하나 깔아주자. 화증나네. 아니야, 다시 올라간다. 괜찮아. 이거 수치 봅시다. 수치 괜찮아, 6.7. 괜찮아? 근데 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원래 사람이 타면 속도가 더 나잖아요? 그럼 테스트 하는 것보다 무조건 속도가 빨라지는 거잖아. 근데 왜 못 올라가지? 아니, 멸치가 탔었어도 아무도 안 탄 것보다 속도가 빠를 거 아니야. 잠깐만. 옵차. 괜찮아요. 아니야, 이거 속도 빨라. 지금 경렬도가 7.13은 꽤 높아요. 근데 지금 얘만 내가 좀 수정하면 경렬도가 내려갈 것 같은데. 근데 귀찮아. 7점 때면 그렇게 문제 없어요. 이거 개장합시다. 수정해주고. 얘는 이렇게 하고 싶다. 아니야, 얘는 뒤로 빼자. 여기로 빼서 여기 넣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싶다. 얘는 빨간색. 됐다. 이거 다 검은색이잖아. 이거 다 검은색이면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색 만들어서 얘 빨간색에 주황색 검은색 해줘. 그러면은 이거, 어, 야 맞아, 이건 추천이 안 되는구나. 주황색으로 하자. 아니, 이상하네. 이제? 어, 이게 낫다. 근데 이게 아쉬운 게 여기 입구 출구 요새가 못 바꿔요. 근데 그 나쁘진 않아. 좋아. 야, 이거 봐요. 아까 줄 막 길다고 했잖아, 니네들. 이거 봐, 줄 엄청나. 와. 엄청난데? 보자. 와, 평이 장난 아니야. 공짜라기보단 그냥 돈 개념이 없는 거라서 아마 그거랑 상관없을걸요? 그 다음 이제 꿈이자. 그래, 여기는 아까 돌 또 이거 해주면 되고요. 이걸로 푸드코트 한번 지을게요. 근데 잠깐만, 나 여기 먼저 꾸미고. 아, 이거 뭐야, 왜 자꾸 떠. 이거 뭐야,
아, 여기 스톱 걸렸다, 또. 아, 씨, 저 여기. 뭐지? 여기 왜 못 올라가지? 뭐야, 이거. 미치겠다. 아, 나 이 롤러코스터 마음에 안 들었어. 예전부터 여기 치잖아, 진짜. 이거 왜 그러지? 왜 여기 못 올라가지? 아까는 잘 올라가더니만. 이게 혹시 그런 게 있나? 롤러코스터에 그러니까 롤러코스터 윤활제를 바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그 윤활유가 말라서 마찰이 더 심해지나? 약간 그런 게 있나? 왜 저러지? 아, 이거 짓지 말 거야, 진짜. 이거 괜히 지었어. 잘못 선택했어. 어제도 내가 맨 처음 신하교를 하는데, 빙하 맵에서. 처음 선택한 게, 아, 나 버지니아를 싫어하는데, 그래도 너무 안 지은 지 오래됐으니까, 그럼 지어보자고. 지었는데, 역시나 망했어요, 그거. 그래서, 아, 이거 진짜 다시는 안 지어야지 했는데. 저것도 똑같은 결과를 보여주네. 혹시 저건 지으면 안 되는 거였어. 하늘 또 없나? 하늘 아까 좀 많이 만들걸. 아, 안 돼. 여기는 잔디 있는 거 쓰면 안 돼. 대신 진흙을 넣자. 진흙 뜨면 좀 약간 자연스러워지는 거. 일단 흥분도가 올라가요. 처음에는 꽤 많이 올라가. 아무것도 안 꾸민 거랑 조금 꾸민 거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씩 안 올라가요. 어제 내가 극한 맞는다고 했었는데 어느 정도 꾸미니까 더 이상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극한 찍는다고 아주 생쇼를 했어 어제. 원래 아 이거 20분 안에, 그러니까 처음에 수치 나왔을 적에 8.8인가 그랬어. 근데 그게 되게 긴 거였거든요. 거의 2킬로 되는 거였거든. 그래가지고 아 이거 그냥 이거 트랙 다 꾸미면은 극한 나오겠네 하고 막 꾸몄는데 9.8에서 안 오르는 거야. 아무리 막 생쇼를 해도 옆에 롤러코스터 꼬고 막 그래도.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거 가지고 고민하다가 한 3시간 해가지고 어제 방송 새벽 3시까지 아니 새벽 5시까지 했어. 이거 괜찮군. 이렇게 봐야지. 괜찮네. 뭔가 판타지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냐. 이 색 너무 진한가? 어 뭐야 이거 또. 뭐야. 어디 터졌지 방금? 얘는 왜 터지지? 얘는 터질 이유가 없는데? 여긴가? 여기? 여긴데? 여기 왜 터졌지? 뭐지? 이게 왜 터지지? 잠깐만. 여기서 못 올라가서 여기 다시 돌아오나? 여기서 만약에 못 올라갔었으면? 여긴데 여기 연기가 있어 지금. 흔적이 남아있어. 아 이거 뭐야 왜 터진 거야 이거. 이유를 모르니까 그게 더 문제인데. 수정을 못하니까. 일단 이거 간격을 좀 일단 이거 최소 대기시간을
눌려가지고 간격을 늘립시다. 배차 간격을. 너무 붙어서 못 가게. 미치겠네. 근데 공원등급 별 타격 없는데? 아까 이거 잠깐, 이거는 그거잖아요. 아까 저거 뭐야. 이거 포탈. 이거 금방 회복하네. 혹시. 다른 워낙 재밌는 게 많아서 저 정도 가지고는 화력이 없어. 아무 문제 없어. 여기는 해조선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사람 죽는 거에 너무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어. 화면이 분해된다는 게 뭔 말이에요? 니만 그런 거지? 지금 내 방송 이상한 거 아니지? 좋아. 무슨 점수 만점 주는 게 뭐예요? 뭐 어떤 점수 받는 거야? 푸드코트 만들게. 잠깐만 기다려봐. 여기 보시오. 왜요? 뭐가 문제야? 여기 상점 넣으라고? 안 돼. 왜냐면은 이 길은 난 넓고 원래 그냥 큰 넓은 길 만들려고 했는데 색깔 이거 아니네? 그래서 여기 안 건드리려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밑으로 팠냐면은 롤코타 원은 이렇게 안 하면은 길 잃어서 안 돼요. 이거 이 미션 맵이 돈 개념이 없는 맵이에요. 무한 맵인데 그러니까 돈에 관한 게 그냥 없어. 제한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손님도 돈이 무제한이고 다 공짜고. 아니 돈 개념이 없어 그냥. 아 여기 봤다. 여기 바위 만들어줘야 돼. 바위. 뭐 이거 클리어 조건 뭐냐고? 위에 방송 위에 보세요. 2000, 돈 무제한이고 2000명 이상 모으기인데 그거 하는 도중에 기간도 무제한이야. 그거 하는 도중에 근데 공원 등급 700m 내려가면 게임 오버야. 좀 특이한 미션이에요. 2000명 왜 못해. 지금 순수 계속 이렇게 올리면 돼요. 손님은 절대 안 내려가니까 요만큼밖에 안 채운다. 아직 봐봐. 지금 이게 뭐야. 한 4분의 1 채웠잖아요. 4분의 1 채웠는데 760명이면은 충분하지. 이제 좀 오래 하긴 해야겠다. 아니야, 테라포밍은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지형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걸. 지형 건드리는 거 별로 안 돼. 그러니까 지형 건드리는 게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맨날 내가 지형 맞으니까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 있는 지형을 보존, 그러니까 보존이 아닌데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 확 바꾸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말 그대로 테라포밍 별로 안 좋아해. 나무 같은 거 좀 씹고 싶은데 나무가 없어서 그게 문제다. 아니 그거 하나 지을게요. 그 트위스터, 스틸 트위스터가 개발이 되면은 그걸로 좀 엄청 큰 롤러코스터 하나 지을게요. 있네? 니들이 원하는 존나 큰 롤러코스터 하나 지어줄게. 기다려봐. 어디다 지을까? 근데 저건 산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어떡하지? 산이 없어서 이 맵이. 어쩔 수 없다. 산이 없어서 산을 만들어야겠어. 안 돼, 이거. 페라리 파크라고 저기 저 두바이 쪽에 그 놀이공원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거 되게 멋있어. 거기에 엄청 커다란 무슨 빨간색 건물 있거든요. 금붕이라고 해야 돼 그걸? 그거 한번 만들어 볼까? 요코 타운으로. 됐다. 그래 F1 코스터. 그게 지금 속도 1위죠. 그게 저 킹다카가 원래 1등이었는데 그게 뺏었나? 그게 이제 1등으로 바뀐 걸로 아는데? 됐어요. 이제 산이 언덕이 생겼어요. 이제 꽤. 그러니까 페라리가 만든 건데 놀이공원인데 페라리 뭐 지네 차 광고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주제가 페라리예요. 됐어. 그러면은, 자, 이제, 이거 만들어 봅시다. 하이퍼코스터 만들게. 하이퍼코스터는, 흥분도를 10을 찍는 걸 목표로 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10 나와야 돼. 그니까, 나는 이거 미션을 깨도, 이거 흥분도 10 넘을 때까지 방송 계속 할 거야. 아니야, 이제 유령을 알았으니까. 와, 이거 물색 되게, 아, 이거 그건가 보다. 그 물색인가 보다, 진짜. 맞네, 물색이네. 아니, 내가 방송하는 사람인데 그거 언급하면 안 되죠. 언급을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니네들은 저거 아까 올라왔을 적에 바로 봤겠지만, 나는 못 봐가지고 지금 멀멀해 놓은 거 아니야. 지금 못 보니까. 여기서는 한 바퀴 올리자. 안 올라가네? 안 되면 다 깎아 버리지 뭐. 이게 10이었으니까 11 하면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거는 약간 용암 같은 아 근데 이거 원래 구석탱이 엄청나게 크게 지어져야 돼 기역자로 근데 지금 너무 가운데서 시작했다 10m 잠깐만요 이거 파워스타트가 있던가? 없네 이게 롤코타일이 엄청 큰 롤러코스터 짓기가 좀 짜증나는 게 이거 완성하기 전에 테스트가 안 돼가지고 좀 힘들어 지하 이어가 줍시다. 아씨, 여기 아니었네. 그냥 또 올리자. 수직 끊어지는 거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롤코타 3는 진짜 개나 소나 다 수직 트랙이 가능하고